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하는 아내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나리 좋아하시나요? 저희 가족은 미나리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지금도 장을 보러 가면 꼭 미나리를 담아서 오거든요. 미나리를 밥상에 항상 올리는 편인데요. 그런데 사실 미나리를 좀 씻기가 귀찮아요. 미나리를 집으로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저희 남편을 위해서 불미나리 집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불미나리라는 건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원래 보통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미나리 같은 경우는 땡땡 미나리가 조금 유명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근데 이 불미나리는 제가 조금 생소한데 이 불미나리는 특허받은 기술로 재배한 미나리라고 합니다. 어떤 미나리인지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청정한 물과 비옥한 토양을 가진 화순 대가산 일대의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농약과 화학비료 한 방울 사용하지 않은 토양에서 유기농 불미나리, 유기농 인진쑥을 재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배가 불가능한 야생 미나리의 재배 방법을 개발하여 특허를 취득한 화순 불미나리만의 기술로 정성스레 재배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트 가면 가끔씩 이렇게 아랫부분 미나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입부분이 있고 여기 줄기 부분이 있잖아요. 이 줄기 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되게 검붉은 색이 있어요. 근데 이 유난히 이 미나리가 집에 와서 먹어보면 되게 달달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정말 잘 먹거든요. 근데 이게 불미나리라고 합니다. 제가 먹었던 그 미나리가 불미나리였던 거네요. 와우. 야생 미나리의 재배 방법을 개발해서 특허를 취득하면서 줄기가 유난히 붉은 점에 착안해서 이 미나리를 불미나리라고 부르기로 했답니다. 햇섭 인증시설에서 위생적으로 제조된 제품이고요. 햇섭은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위해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찾아서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규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원료를 한꺼번에 추출하지 않고요. 각자 추출해서, 그러니까 미나리와 인증쑥을 한꺼번에 추출하지 않고 미나리는 미나리대로, 이 불미나리는 불미나리대로, 인증쑥은 인증쑥대로 각자 추출을 해서 적정 비율로 이렇게 혼합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맛과 향이 뒤섞이지 않고 고유의 맛과 향이 남아있어서 더 흥미롭게 즐기실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불미나리 인증쑥 집에는 합성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합성 첨가물이 없는 대신 천연 보존료의 역할을 하는 오미자 추출액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그림에 새콤달콤 오미자, 오미자 보이시죠? 오미자. 천연 보존료 이렇게 역할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 집 하나에는 비옥한 토양에서 자란 불미나리와 그다음 해발 3,000m에서 자란 인증쑥, 그다음 마지막으로 천연 보존료 역할을 하는 새콤달콤 오미자까지 세 가지를 하나에 담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불미나리 인증쑥 집인데요. 제가 한번 열어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팩의 용량은 100ml예요. 100ml라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럼 한번 여기다가 담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색깔은 조금 검붉은 빛이 나고요. 100ml라서 먹기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의 용량이에요. 넣어볼게요. 한약 맛이 나요. 몸에 좋다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은근히 쑥향이 되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사우나가면 항증 맛 같은 데 들어가면 이렇게 쑥 냄새 나는 거 아시죠? 그런 향이 나요. 불미나리와 인증쑥을 따로따로 추출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쑥향이 엄청 많이 나요. 그래서 먹는 내내 향긋한 쑥향이 올라오면서 이게 정말 몸에 좋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루 한 잔씩 이렇게 부담 없이 마시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설탕 덩어리인 그런 음료수 같은 거 많이 마시지 마시고요. 우리 몸에 좋은 이 불미나리와 인증쑥이 들어간 불미나리 인증쑥즙을 한번 드셔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국에는 면역력 관리도 엄청 중요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일수록 더더욱 면역력 관리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몸에 좋은 불미나리와 인증쑥으로 건강관리 꼭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